좋아요와 구독하기. 자, 잠깐만. 제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제가 저번에 뭐 한다 그랬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일단 오늘은 바알까지 잡을 건데, 여긴 노말이에요, 노말. 지금 디아 팔라딘 맨땅 헤딩하고 있고요. 여기는 노말 액트 4 디아블로까지 딱 잡았습니다. 이제, 바알까지 가면 되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카우방 하라고? 카우방? 이거 끝나고 좀 해보죠, 뭐. 일단은 제가 이거를 다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바알까지 다 잡고 나서 좀 파밍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스피릿이랑 뭐 이것저것 좀뭐 학식이라든가, 좀 여러가지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용병 뭐 통찰력도 맞춰야 되고. 아니요, 바바 사명제 안 했습니다. 이거, 지금 액트5 갓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맞다! 고대인의 서약 만든다 그랬구나. 고대인의 서약, 잠깐만. 일단은 고대인의 서약을 먼저 만들게요. 방패를, 그래서 이 캐릭터 갖고 있어가지고, 이 부캐가. 잠깐만요. 그래서 이 방패를 떨궈 놓고. 방제가 DDDO, 패스워드가 456. 저 방패를 들어가서 먹고요. DDDO, 456. 저 방패로 제작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속에 세개 뚫린 방패에다가 뭐 꽂아가지고 고대인의 서약이라는 아이템을 만드는 거라고 해가지고. 큐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고대인의 서약이 뭔지, 뭐 방패인데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거 순서대로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죠? 뭐 무슨 순서대로 박으라 그랬죠? 오르트, 랄, 탈 이렇게 박으라 그랬나요? 고대인의 서약. 랄, 오르트, 탈? 랄, 잠깐만. 랄, 오르트, 탈? 올저항 방패? 풀저항? 괜찮네. 맞아, 확실합니까? 하령아, 확실하냐? 오늘 하령이 저기, 매니저 한번 하자. 오늘, 디아블로 하니까. 매니저 한번 합시다. 랄, 오르트, 탈 맞아? 한 번만 딱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이거 구하기가 힘든 룬들이니까. 지식인의 검색해 보라고. 아, 너굴탱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액트4 디아블로까지는 잡았어요. 맨 땅에. 헤딩으로. 지금 이제 액트5 할 차례입니다. DQ 가면 나오지 않냐고. 아, 맞아요. 랄, 오르트, 탈. 순서를 받겠습니다. 랄하고 탈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잠깐만, 이게 아랫게 탈이고. 이게 랄이죠. 랄, 오르트, 탈. 아, 고대인의 서약 완성입니다. 옵션 뭐 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고대인의 서약을 만들었는데, 야! 풀장이구나, 그냥. 와, 올레지 완성. 자, 50의 방어 상승에다가, 콜드 저항력 43, 나머지, 라이트닝 파이어 포이즌 저항력 48%씩 올려주고, 10%의 데미지를 리덕션. 데미지 만화로 흡수하는 거. 아, 리덕션이 아니네. 이거 만화로 흡수하는 거네. 와, 이거 좋다. 뭐야. 아, 나이트메어 가면 저항력 또 내려가요? 일단, 근데 뭐, 여기에서 쓸만한 아이템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뭐 팔면 되겠죠, 이제? 저 쓰던 거는? 이건 갖다 팔고요. 자, 보석들을 조금 모아다 놓고, 갑시다, 이제. 슬슬 출격을 해보자고요. 됐어. 보석도 넣어놓고. 근데 내 벨트를 왜 넣어놨지? 아, 이거 좀 옵션이 좋아가지고 넣는 거구나. 자자자자, 물약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제가 여기까지 깼거든요. 이두 번째 것까지 깼는데 이거 세 번째 거부터 이제 깨면 돼요. 세 번째 거 나이트가 돼도 쓸만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나 보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거부터 깨면 되니까 출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트 초반까지는 쓸만하구나. 아, 방 다시 만들라고. 오케이. 아이, 고맙습니다. 바바로 방 만들어가지고. 아, 이런 또 좋은 팁 주셔가지고 화룡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자! 어차피 저는 이거 뭐 지금 당장은 혼자 하는 거라서. 이거 나중에 헬 바알까지 다 잡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 유저분들이랑 같이 하고 그럴게요. 이거 그냥 아리아 구원 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퀘스트가 뜨나요? 뜬다.
크리스탈 라인에서 라인을 지나서 프로즌 리바에서 엔야를 찾으시오. 엔야? 프로즌 리바에서 엔야를 찾으라는데? 뭐지? 뭐 데미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지금. 그렇지. 포탈 한번 열어보겠다. 저항 포션 먹으라고? 저항 푸장인데요? 고대인은 생각했더니 풀장인데? 좋구요. 아, 날아 다닙니다, 이제. 쭉쭉 진행하면 되죠? 그냥 앞으로? 앞으로 진행할게요. 가보자. 가자. 해골 더미 하나 까고. 여기서 먹어야 될 게, 소켓 뚫린 거. 일단 칼 소켓 뚫린 거랑, 방패 소켓 뚫린 거, 뭐 추가적으로 4개짜리를 뭐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뭐, 나이트메어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한쪽 방향으로 쭉 가면 벽 나오는데, 거기에 동굴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쭉 돌진을 해볼게요. 그냥 쭉 여기도 직진을 하면 여기서 뭐 동굴이 나온다는 뜻 같은데. 동굴? 여기 애들 너무 많은데? 잠깐만. 카시마! 카시마! 형 갇혔어! 카시다! 카시마! 형 갇혔다! 팔랑이 혼자 해발 못 잡는다고? 그때 가서 이제 못 잡을 때 되면은 뭐 유저분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그래야겠죠? 카시마! 빨리 와! 형 갇혔어! 그렇게 부려먹더니 쌤통이다. 카시마 빨리 와라. 뭐 나왔네. 서클릿? 소켓 두 개짜리.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서클릿도 괜춘치. 나쁘지 않지? 그지? 한쪽으로 쭉 갈게요. 때게님 지금 노말 난이도에서 풀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말, 이게 나이트메어로 넘어가면은 풀정이 이제 그 자체의 기본 정이 좀 깎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리로 와봅시다. 아니 얘 이름이 카심 용병 이름이 카심이야. 카심. 근데 카심 용병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저보다 데미지가 더 잘 나와요. 용병 쪽이. 가자. 레벨업 좀 하면서 가긴 해야겠다. 남해로 가서 바로 해머로 스킬 받고 헬발까지는 아까지 금방 간다고. 아, 헬발을 못 잡는 거예요? 헬발부터는 뭐 그때부터 파티원 구해서 잡는 건가요? 어우 카시가 근데 방어도 세지고 작살나는데? 뭐야 액트2 용병 중에 준영이도 있다고? 아, 준영이는 한국 사람 아니야? 나이트 액트2 가시면 용병 새로 뽑으셔야 돼. 카시면 딱 거기까지구만. 알겠습니다. 뭐 새로 뽑으면 되죠. 어차피 세상 혼자 사는 거야. 뭐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욕심 없어요 카시미한테. 쓰다가 뭐 버리는 거지 뭐. 여긴가요? 찾았다. 크리스탈 라인. 이쪽으로. 여기 맞죠? 여러분들? 챔피언 뭐. 와! 왜 이렇게 쎄? 어? 실화야? 와, 뭐지? 아니, 왜 그렇게 쎈데? 아, 뭐 하는 친구, 뭐, 어디서 왔어, 니네? 잠깐만, 먹고, 아씨! 먹고 좀! 아니, 돈은 상관없어. 돈은 가져가. 먹고 좀! 어? 아니, 좀 먹자고! 오케이, 다 먹었어. 제발, 형님! 형님의 어릴 때 잃어버린 아우이옵니다! 이 아우 형님을 찾아서 여기 머나먼 지금 바바리안! 개자식, 복수하겠어. 잠깐만. 아, 이상해. 요 땅을 들고 있으니까 자리가 없지. 잠깐만요. 요 팔고. 썩을 필요 없으니까 팔고. 가만두지 않겠어! 딱 거기 있어라. 죽는다, 이제. 죽었다. 난 돈을 지금 4만원을 날려 먹었단 말이야? 쟤 때문에? 자, 카시미 좀 살리고요. 와, 근데 쟤 쎄다. 뭔데 저렇게 쎄? 아, 카시미 살린데 5천원씩 들어갔는데 미치겠네. 카시마! 제대로 하자. 야! 카시마! 죽더라도 네가 앞에 가서 죽어. 알겠냐? 자. 천천히. 카시미 천천히. 물량 먹여줬어, 지금 형이. 하나씩. 그렇지. 잘한다, 카시미. 그렇지. 일로 와봐. 복수해야지. 죽은 거 나는 날 죽인 놈은 놔두진 않아. 항아리.
나이스 좋았어. 날 죽인 놈을 살려두지 않아 나는. 여기 저주거는 애까지 있으니까 아프지. 자 뒤로 좀 빠져주고요. 어 그럼 빠져주고 카신 물량 하나 매겠으니까 괜찮아요. 죽더라도 카신만 주면 되지. 그렇지. 뭐야 뭐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실화야? 아니 이런 거지 같은 놈들이. 아니 니네 때문에 지금 5만원인가를 날렸는데 지금 실화야 이거? 어 카신이 레업했다. 아니 뭐 주지도 않을 거 무슨 씨. 돈만 날리게 하고. 눈솔림 들어가세요. 뭐야 활력 원래 쓰다보면 모자른다고. 다음층 찾았어요. 일단 여기 다음층 프로즌 리버로 가면 되겠죠? 프로즌 리버 엔야를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빨리빨리 돌파해서 일단 프로즌 리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힐링 포션 이런거 다 먹어주고. 여기 몇층까지 있나 모르겠네요. 그레이샬 트레이 이렇게 써있는데 일단 포탈의 생활화. 죽더라도 항상 시간 낭비를 막아줄 수가 있죠. 포탈의 생활화 이런 거 좋아요. 카신 물량 하나 먹어주고. 자 앞으로 앞장서서 카신이 앞장서서 앞장서서 좋죠 카신. 아 여기 유니크몹이 있었구만. 어쩐지 아프더라고. 아 근데 진짜 질딘 세다. 세다 세다. 와 오졌다리 질렸다리 와사버리 걸어버렸다리. 아 말도 안 돼. 아니 다바리안 할 때랑 너무 달라요. 이상 자체가 카신 물량 하나. 자 부지런히 카신 물량 하나 또 먹어주고. 좋죠. 자 갑니다 아래로. 활력 포션 하나 먹어주고. 여기서 지나가지고 한 네다섯 군데 더 지나면은 이제 그 바바리안 삼형제 잡아야 되잖아요. 바바리안 삼형제 잡기 좀 빡세 많이 빡세나요 이걸로? 뭐 잡아보긴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고대인 서약까지 맞췄기 때문에 좀 뭐 뻐겨볼만 하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강력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이. 봐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유니크몹들 나온다 해서 뭐 바로바로 뻗는 것도 아니고 그죠? 리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땡겨님 때문에 거상 안 하고 디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죄짓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꾸 거상인원들 빼돌려가지고 디아블로2로 빼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어. 야, 땡겨님 디아블로 재밌게 하시네 뭐 이러시면 돼요. 뭐 우리 아, 무슨 느낌이 아니까 그죠? 어. 발이 떨어뜨린 잠못 어떻게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때려서 때려잡으면 되죠.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 이쪽 아닌가? 아씨 여기도 길이 없어. 포탈 하나 열고 불안해요. 왠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죽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워낙에 오늘 땡겨니 방송도 재밌어서 빠르게 4번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즌 툰드라 프로즌 리버로 가라는데 여기 나오는 거 맞아요? 이쪽 맞습니까? 프로즌 툰드라 툰드라로 써있는데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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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최악업 토파지 저런 거 나중에 뭐 다 돈으로 환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맨 땅의 공략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땅의 팔라딘 공략. 저도 지금 거자타임 땡겨님 방송 후 디아로 치유 중입니다. 저 때문에 시작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디아블로가 워낙에 갑자기 땡겨. 어, 잠깐만요.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이쪽 맞지 않아요? 여기 맞죠? 다이아몬드 찾았다, 하나. 컬리션 뭐예요? 말하면 갔다 와야겠네. 물량이 다 떨어졌어. 어? 글래셜 가기 전에 다른 포탈이 하나 더 있어요. 안에 다시 들어가야 돼? 아까 1층에 있다고? 어? 악에서 방금 그 글을 보고 이제 형상자에서는 좋은 걸 안 줄 것 같아요. 거상 유저 디아에 빼간다고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원래 안 줬어. 아니 나한테 좋은 걸 주려면 진작에 줬었어야 됐어. 원래 안 좋은데 뭔 소리야. 마음 아프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원래 나한테 좋은 걸 주는 게임이 아니야. 잠깐만 이거 보석 같은 거를 조금 합치거나 뭐 버리거나 좀 해야겠는데 이거 자리를 너무 차지해가지고 아 이거 큰일인데. 룬? 룬을 좀 이렇게 해야 되나? 룬을 좀 갖다가 옮겨야 되나? 그냥 할게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1층으로 가면 돼요. 지금 포탈 위치는 바바 삼형제. 아 진짜.
그럼 1층 쪽으로 저기 아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라색 합치라고? 어, 알겠습니다. 이쪽이지. 그럼 여기서 1층으로 다시 가요? 이쪽으로? 보석 하급론 다 버리라고? 어, 알겠습니다. 일단 나이트메어로 넘어가면 그렇게 할게요. 이따가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까지 잡고. 크리스탈 라인에 프로즌 리버 가는 길이 바로 있어. 1층에 있어, 2층에 있어. 크리스탈 라인 여긴가? 여기 크리스탈 라인이라고 써있지가 않은데. 아, 저 봉준님 와가지고 넣어주세요. 1층으로 가야 돼? 도로? 잠깐만. 아, 일단 1층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땡겨님, 거상훈련소 인원이 다른 상단 유저분께 욕설을 하면은 퇴출인가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요. 퇴소 조치 됩니다. 네, 분명히 그 룰을 규칙에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욕하는 경우에라도 여기서 다른 데로 통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라도 같이 욕하지 말고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간부한테 보내달라고 했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규정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퇴소 조치 되실 거 요구를 하시면 웨이 좀 보여달라고? 웨이 지금 뭐 없는데? 이 1층 쪽에 있대요. 이쪽에 뭐 이쪽에 있다고 알려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안 나오면은 이따가 제가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해주신 분들 말씀 먼저 따라하고 헤빙 포션 필요 없고 저거 슈렉이죠. 저는 거상 접속하고 땡겨님 방송 들어왔는데 디아 하시네요. 디아 하고 싶다. 근데 디아 짬짬이 이렇게 그냥 레더 잠깐 열렸을 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그냥 이제 짧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길게 말고 뭐 잠깐 하면 되지 뭐. 레더에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왔어! 썰어버려 그냥! 없애버려. 와사바리 걸어버려. 그렇지. 깔끔해서. 어? 독자와. 근데 저항 필요 없네. 아, 여기에 프로즌 리버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저도 땡겨님 방송 보고 디아블로 다시 시작했어요. 너굴탱이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는 디아블로3보다 디아블로2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디아블로3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졸려. 초반에는 재밌어요. 초반에 템파밍 할 때. 레더 새로 열려가지고 템파밍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시즌 열려서 파밍 할 때. 그때 빼놓고는 조금 지루하더라고. 이쪽인가? 어, 웨이 찍었다, 웨이 찍었다. 크리스탈 라인 웨이 찍었어요. 아, 이쪽에 웨이 있었구나. 오케이. 아니, 근데 실제로도 디아블로3보다 2가 조금 더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 아마도 아저씨라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쪽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 있나? 아, 왜 자꾸 저항력만 줘? 나 저항력 프리세니까. 느낌 안 좋다. 카시마! 사실 물량 하나 빨았다, 일단. 땡큐, 그렇지.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예의가 바른 청년이구만. 내가 교육을 잘했어, 시비를. 그렇지. 아, 좋았어. 3 자체 수면이라고. 3가 조금, 뭐야, 뭐 먹었는데? 어, 좋아. 3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니까, 좀 공포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 디아블로 1이나 2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단조로워졌어. 그냥, 아이템 파밍하는 게 주 목적이 돼버린 게임이랄까? 근데 디아블로2도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이런 어둑어둑한 분위기. 채팅이! 어, 죄송합니다. 이제 뭐 그런 분위기 여긴가 보다. 오케이, 프로즌 리버 찾았어요. 그렇지. 왓쌉! 왓쌉! 왜? 와이! 와이! 왜 안 돼, 이거? 왜 안 들어가죠? 어, 챔피언이다. 잠깐, 챔피언 잡아요. 초탈하네, 이거. 카시미, 잠깐, 카시미 죽으면 안 된다. 카시미 살렸다. 너 5,000원이야, 너. 이제 돈으로 보여. 5,000원이야. 넌 함부로 죽을 수 없어, 이 녀석. 내 녀석은 함부로 죽을 수 없다. 5,000원짜리. 다시 갑니다. 챔피언이네. 천천히. 아, 왜, 어, 야, 스턴 싫어하냐, 이거? 잠깐만, 오, 야, 스턴 넣고 지금 때리는 거 싫어하냐? 싫어해, 뭐야? 진짜라고, 지금? 와, 스턴 거는 거 보셨어요? 깜짝 놀랐다. 나 포박술 걸린 줄 알았네, 순간. 자수정, 땡큐. 자수정 고맙다.
힐링 포션들도 많이 나왔고 900원 나이스. 600원 900원 마나 포션 조금 먹어주고요. 힐링 포션 하나 더 먹고 프로즌 리바로 갑니다. 렛츠고. 액트 5 네 번째 퀘스트 안 깨시는 거 추천. 시간 낭비에 심하고 보상 형편 없음. 고맙습니다. 이따가 제가 액트 4 퀘스트 안 깨고 넘어가려고 할 테니까 혹시나 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잘 들어가지고 최대한 시간 단축해가면서 이제 바알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빨리 왔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려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잘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훈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훈수 좋아. 알겠죠? 훈수를 안 하시면 이제 불이익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훈수를 한 가지씩은 생각을 해놓으세요. 개인적으로 트위치 쪽에서 조금 이렇게 훈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트위치에 채팅이 너무 없어. 자 이제 트위치 쪽 유저분들 채팅 안 치신 제재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수하세요 훈수. 뭐 하면 좋다. 팁 하나씩 알아다가 디아블로 안 하시는 분들도 그 카페 검색해가지고 팁 하나씩 여기다 적어주세요. 알겠죠? 아 레어 뺐다. 27렙. 자 이 스킬 뭐 찍어야 되지? 아 뭐야 홀리파이어 아직 풀 안 찍어놨네. 홀리파이어 풀 찍어야지. 그 다음에 뭐 찍어 이제? 뭐 찍어야 돼? 홀리파이어 다 찍었는데 여기서 뭐 엔냐를 찾으라고? 엔냐 누구야? 뭐 여자 이름인가? 엔냐면은 무슨 뭐 카시미 결혼 상대자야? 카시미 결혼시킬 땐가. 카시마 장가 갈 때 가더라도 다시 와서 형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야 된다. 알지? 너 죽냐? 카시미 죽으면 안 돼. 죽기 전에 살렸다. 형이 너 살린 거 봤지? 갈 때 가더라도 임마. 어? 목숨을 바치고 가야 돼. 알지? 함부로 가면 안 된다. 내 허락 없이 갈 수 없어. 인디언 친구 이름 같다고요? 너 여기 너무 아픈데? 인간적으로 여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여기 뭐, 내어? 뭐, 챔피언 있는 것 같아, 여기. 너무 아픈데? 아, 뭐 있을 줄 알았다. 야, 자, 카시마, 카시마! 앞장서! 아, 나 질 때문에, 씨! 아니, 질이 끊기질 않아. 한 방에 막 연속 공격하는 공격이라서. 질 자체가. 카시미 죽어도 난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카시미 죽으면 5,000원이지만 내가 죽으면 2만원이야. 카시미도 물론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어야겠지만, 죽을 수 있으면은 카시미가 대신 죽는 게 좋지. 됐어요. 다 정리, 거의 다 됐어. 와, 씨. 무서운 상대였습니다. 아, 무섭다. 오, 씨. 피다는 거 봐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 또. 와, 이거 하나 잡자고 이렇게 많이 소모했단 말이야? 실화야? 됐어. 다 풀로 회복하고. 아, 이런 거 뭐, 100원 시간이. 아, 저 100원 시간은 거 개바 아니야? 진짜? 에반데 저런 건. 포탈의 생활아. 좋구요. 도사구팽이라니요. 좋은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 열정페이. 어? 좋은 말인데 도사구팽이라니. 열정페이. 니꺼 내꺼 내꺼 내꺼. 좋은 말인데 도사구팽이 좀 그렇잖아 표현 자체가. 니꺼는 내꺼 내꺼도 내꺼. 이쪽인가. 버리는 카드라. 아니 뭐 말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카시미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카시미 없을 때야 뭐 이제 쓰다 버릴 카드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카시미가 듣고 있으니까. 카시미 듣지 마라 형이.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지? 고기방패. 고기방패래. 아 지금은 저는 홀파딘 트리고요. 보통은 맨땅 팔라딘 할 때 홀파딘 트리를 타다가 나중에 이제 통찰력까지 나오면 용병 통찰력까지 나와서 나이트메어 가면 그때 가서 이제 해머딘으로 바꾼다라고들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홀파딘 트리를 탔어요. 워소든 뭔데. 소켓 두 개짜리 필요 없고. 잠깐만요. 화면 지금 제대로 다시 됐죠? 키 있어야 되나 보다 저. 여기서 뭐 엔냐가 있어요? 좀 멀리 왔으니까 포탈 한번 열고 왔다. 아 그래도 디아3가 더 재밌죠. 뭐 사람 취향이니까요. 디아3도 잘 만들어진 게임이죠. 내일은 아마 먹방을 글쎄 모르겠어요. 내일 컨디션 봐가지고 술 먹방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적배 봐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이 정도 공격은 버틸 수 있지. 그렇지. 너도 스텔스를 끼고 있으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머리 위에 뜨는 거 저거, 뭐예요 저거? 저주야? 방어를 깎는 건가? 왜 디아 2는 사람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이게 추억 보정 때문에. 거상하던 시대에 디아블로 2를 같이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저도 디아블로 2 하다가 거상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던 때라서. 아무래도 디아블로 2 같은 경우는 공유되는 그런 감성이 많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 생각도 좀 서력서력 나고 보는 재미도 있고 보는 맛이 있어요. 의외로 디아블로 2가 다키스트 같은 건 보는 맛이 별로 없잖아. 알아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근데 디아블로 2는 뭐 디아블로 발 그냥 때려 잡는 것만 봐도 뭐 재밌으니까. 하피가 쓰는 저주예요. 용하다는 액바지문현님 찾아왔습니다. 복채 던지고 갑니다. 디아 한다고 그 손 운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줘요. 없애버린다. 와사발이 걸어버린다. 아씨, 액바지문현 아니라고요. 액바지문현 아니라고. 페이스메이커 액바지문현 아니라고. 나도 주인공이라고. 아 자꾸 나보고 액바지문현라 그래. 이쪽에 애냐 맞아요? 근데? 제가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길 잘못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애냐 찾고 있습니다. 애냐 프로즌 리바에서 지금 애냐 찾고 있어요. 하시마 어디 가서 지금 농땡이 부리고 있냐? 야 하시마 월급 깎는. 아 월급 안 주지 참. 어 미안해. 좀 쉬다 와. 형 좀 하고 있을게. 아 카시 벌써 왔니? 월급도 못 주는데 좀 뭐 좀 쉬다 치면 돼 하시마. 어 괜찮다. 뭐 월급도 못 주는데 그치? 항상 뭐 열정페이로 일하는 거 고맙다. 액바지 무녀 파급력전인데 지리고 오지고 삼바 댄스 추는 파급력이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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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저자를 형틀에 묶어라. 어 찾았다 말 시키지 마봐. 잠깐만 노말 고딕스 깨네. 그러니까 아니 시청자분들이 같이 도와주니까. 야, 이거 갔다 와. 여기 챔피언 있다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챔피언 몹 있다.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되게 금방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다시 갈게요. 이 맵에 있어? 자 일단 포탈 열고요. 하나씩 카시 물량 먹여주고 나도 하나 먹고. 자이렇게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죽을 땐 너 혼자, 죽을 땐 너 혼자. 알지? 뭔지 알지? 그치? 어. 자 카시미 너 하나 나 하나. 물약 하나. 어트로만 너 하나 나 하나. 사이좋게 우리는 형제, 우리는 한마음 한뜻. 그렇지? 어 됐어. 오케이 됐어. 우리는 하나. 뭐 일이 잘 풀려가니까 카시미 돌격. 일단 이쪽에 있는 거 맞나 본데요? 활포 쓰시는 게 완전하다. 아 활력 포션. 보호를 한 자리를 좀 배치를 해놓을까요? 어어 유니크다 카시마. 자 카시 물량 하나 먹고. 카시미 죽으면 안 된다. 포탈 열어놓게 형이. 너 죽을 것 같으면은 너 5,000원짜리니까 내가 안 죽을 수 있게 내가 최대한 배려를 해줄게. 일단은 마나 포션. 아 뭐야 마나 포션 어디 갔어? 자 집중 있다. 아 2,000원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상 장수들 안에 다정하게 좀 카시미한테 왜 그러세요? 카시미는 쓰고 버릴 친구니까. 쓰다 버릴 거니까. 어차피 끝까지 안 간다면서요. 용병2 나이트 액트2 가면은 어차피 다른 애로 교체된다며? 계속 갈 거였으면 이렇게 안 했어 나도. 어? 어차피 쓰다버린 친구라면서요. 잘해줄 필요 뭐 있어 그러면. 하다가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지? 그런 거야 원래 세상이. 저 친구도 세상을 배우고 가는 거야 나한테. 어? 2만 원. 25,000원짜리? 카시미 속마음 대변이래. 그런 거 필요 없어. 용병한테 속마음이 어딨어. 게임 캐릭터한테 그런 거 없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어차피 삭제할 친구인데, 그지? 자, 가자. 여기서 3만원 창고에 넣어놓고. 저한테 카시미 5,000원짜리로 보여요. 자, 가자! 카시마! 혹시나 위험한 게 있으면은 항상 어 여기 찾았다 좋았어. 겉몽님 생방보다 왔습니다. 여기 아직 안 끝내. 겉몽님 생방이 끝났다. 겉몽님 누구예요? 너무 좋아요. 니라트 아크 간지션 니라트 아크. 만약 나를 뒤에 if you here to come if you here to help me please
그녀에게 전해줘요. 와사바리 걸어버렸다고. 뭐야 왜 안 돼? 아 마을로 가야 돼요? 뭔데? 뭐 할머니인가? 하지만 이런 젠장 파업할까? 와사버리 걸어버릴까? 마라에게 받은 포션으로 엔냐를 회복하시오. 어? 포션이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아니 이거 꼭 엔냐 회복하는데 써야 돼. 이거 먹으면 또 뭐 스탯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굳이 뭐 엔냐를 아니 저기 뭐 꼭 회복해야 되나? 쓰면 되지 내가. 먹으면 안 되나? 오, 잠깐 우측 눌러볼까요? 아이고 잘못 눌러. 뭐 안 먹어져? 아 엔냐를 회복할게요. 아 아 이런 거 줬으면은 따로 쓸 생각 하면 하지 마. 아, 어? 다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그렇게 욕심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